여기는 제주입니다. 오전 아침 먹고 스벅도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최근에, 근데 왜 갑자기 피가 오는 느낌일까? 안 되는데? 아닐 거야? 얘들아, 눈치 챙겨. 안 돼. 요거는 글로시에의 퓨처 듀라는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메이크업 전에 바르는 굉장히 묽은 타입의, 이렇게 약간 오늘 속광을 은은하게 내고 싶다 할때 쓰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얼굴을 제대로 발색을 못해서 영상에서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나왔던 신상이나 미국에서 사왔던 제품들 위주로 써볼 거예요. 요렇게만 발라줘도 벌써 속광이 엄청 은은하게 올라오죠. 미국 갈 때도 가져갔던 메이크업 백인데, 요렇게 싹 새로운 제품들로 해서 담아왔습니다. 쿠션은 요거 V&A 써줄게요. 아까 말했듯이 오늘은 야외 활동을 할 거라서 조금 기름이 많이 나온다거나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약간은 매트한 쿠션으로 눌러놔 줄게요. 미국 가기 전에는 얘를 올리면 살짝 노랬는데, 이제는 아주 딱 맞아, 컬러가. 그래서 요즘에는 화이트닝과 색소침착, 요런 거, 컬러 톤에 맞추는데 조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세미매트한 파데나 쿠션을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이 V&A가 저랑 정말 잘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요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더샘의 컨실러 펜슬인데, 커버력 진짜 이거 너무 좋아. 자, 보면은 여기 살짝 그림자가 하나 져 있죠. 아무튼 이것 때문에 약간 그 피곤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한 줄을 요런 식으로 그어가면서 살짝 도톰하게 올려놓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커버를 할순 없지만 아까보다 확실히 커버가 됐죠. 여기 입술 밑에 요 색소침착도 살살살살 올려준 다음 경계선만 가리기. 그래서 요즘에 진짜 파우치에 넣어놓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템이에요. 요거는 디어달리아의 프레스트 파우더. 근데 오늘은 밖길에 돌아다닐 거니까 기름기를 좀안 올라오게 살짝 잡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옆에 부분 위주로 눈밑턱 그다음에 여기 T존만 살짝 잡아줄게요. 약간 그 애기 궁둥이 같이 뽀용하고 뭔가 솜털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피부 표현을 하고 싶으면 브러쉬보다 이런 퍼프를 이용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기름기 없이 이런 T존 부위는 뽀송하게 잡아주고, 아까 퓨처도 발라둔 여기 광대랑 볼 옆에는 광이 차올라서 피부가 엄청 좋아 보여요. 요렇게 같이 쓰는 거 제가 요즘 진짜 좋아하는 화장법이에요. 다음에 에스쁘아 브로우 펜슬 써줄게요. 오늘 살짝 쿨쿨한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애쉬톤 섞인 브라운 컬러로 눈썹을 그릴게요. 제대로 제주도 오는 게 3년 만이거든요. 봄에 제주도 오니까 느낌이 진짜 다른 것 같아. 아, 뭔가 여기만의 그 정겨운 느낌? 제주도만의 정겨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제주도를 많이 가는지 알겠다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정말 약간 따뜻한 느낌이에요. 제가 절대 눈썹이 연한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연광이 있으니까, 원래 제 눈썹이 이런데 보이죠? 얘가 그린 곳, 여기 안 그린 곳. 근데 자연에 있으니까 엄청 이렇게 좀 바보같이 나오네. 또 여기 요물 하나 있죠. 이게 스코 언니가 이프로 펜슬이랑 같이 개발했던 브로우 왁스인데요. 저는 이거랑 너무 잘 맞아서 거의 받은 날부터 매일 썼어요. 그래서 여기 전용 브러쉬가 있는데, 저는 여기 조금 더 얇은 데로 끝에 콕콕 찍어둔 다음,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업시키고 쓱쓱 빗어주기. 그래서 눈썹 결을 확 살리는 거야. 여기도 앞머리는 수직으로 싹싹 올려서 결 살리고 결나 있는 방향대로 쓸어주기. 이렇게 하면 요즘 아주 트렌디한 눈썹 모양대로 이렇게 싹 올라간 자기주장 뚜렷한 그런 눈썹이 됩니다. 요거 페리페라 쉐이딩 쓸게요. 쉐이딩도 너무 일자코 되지 않게 눈썹 안쪽 깊숙이부터 잡아서 들어오기. 제일 진한 여기하고 두 번째 컬러 섞어서
코 밑에를 한번 끊어줘요. 요렇게 밑에까지. 그러면 코끝이 살짝 단축되면서 중안부가 조금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저는 입술 밑에도 한번 끊어주는 거 좋아하고요. 그럼 여기 그림자가 확 지죠? 그리고 이따가 입술 라인 따라가지고 쉐이딩 해주면 입술이 훨씬 도톰해 보여요. 그다음에 붓을 요렇게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눈 밑에 이렇게 딱 웃었을 때 생기는 여기 애교살 중에 가장 여기 아랫부분 여기를 우선 요렇게 그려놔주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에 들고 온 팔레트는 요거 네이처 리퍼블릭의 로지라는 팔레트인데요. 컬러 구성이 뭔가 쿨쿨한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 중에서 가장 밝은 요 로지 색상 이거를 눈두덩이에. 잔잔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잔머리들이 중간중간 내려와도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흰색 배경, 맨날 비슷한 배경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초록초록, 이렇게 나무나무 한거 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굳이 큰 펜션 냅두고 왔어요. 오늘은 컬러감이 잘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베이스를 조금 두껍게 깔아볼게요. 필라테스를 거의 한두달 동안 못 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원래 끊어놨던 쿠폰이 그룹 20번에 개인 20번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쿠폰을 끊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전에 거의 필라테스를 한 3년 했으니까, 뭔가 또 개인 레슨까지 굳이 받지 않아도 나는 동작을 잘 따라가겠다 싶어서 그냥 그룹으로 끊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완전 잘못했던 게, 그 다음에 요 컬러. 하고 이거를 살짝 섞을게요. 진짜 왜 이렇게 처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점점 처지고 있는 건가? 아무튼 요즘에 좀 심각한 하회탈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웃으면 원래도 하회탈인데 너무 진짜 극강의 하회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섀도우를 바를 때부터 살짝 꼬리를 위쪽으로 빼서 요렇게 위쪽으로 블렌딩을 해주고 있어요. 진짜 너무 힘들다. 그리고 아래는 여기 끝꼬리에 맞춰서 삼각 좀 메워주고, 아무튼 그 구름 레슨은 오히려 제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제몸 중에 가장 고민인 게다 여기 위거든요. 여기 목도 약간 거북목에 엄청 뻣뻣하고 여기 승모, 말린 어깨. 그래서 다 여기가 문제라서 저는 필라테스 할때 보통 이쪽을 좀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제 그룹은 다수한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팔이나 허리, 복근, 코어 이런 거를 아직 여기만에 딱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동작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무리 그룹 레슨이 개인보다 싸다고 해도 무용지물인 거야. 저한테 크게 도움되는 동작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일 끝에 요 갈색만 찝어서 삼각존을 많이 메워줄게요. 좀 깊게. 왜냐면 지금 약간 분홍분홍한 컬러를 많이 올려서 메이크업이 너무 붕떠 보일 수도 있거든요. 눈도 부어 보이고. 그래서 이런 컬러로 끝에 쪽을 살짝 잡아주면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개인 레슨을 시작했는데 개인 레슨 쌤이랑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분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운동할 때는 원래는 되게 수다쟁이인데 운동할 때만큼은 사담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막 이분은 진짜 농담도 중간에 잘 섞으시면서 되게 에너지 넘치고 제가 막 여기가 어떻다, 여기를 이렇게 개선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운동법을 너무너무 진짜 마음에 쏙 들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구 없이 집에서 충분히 맨손으로 그냥 스트레칭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제가 요즘에 실제로 어깨 통증이 조금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지. 저처럼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그룹 레슨을 약간 재미없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노베브. 크림 피치 컬러고요. 여기 눈 앞에, 또눈 앞머리와 애교살. 티가 안날 수도 있지만, 저 지금 진짜 진하게 하고 있거든요. 아이라이너는 요거 클리오 익스트림 젤 프레소 펜슬 라이너. 저는 클리오 아이 펜슬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흑갈색에 가까운 컬러로 점막을 채워주면서 끝꼬리는 올려서 그리기. 요렇게. 아, 눈꼬리 요 처진 게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끝꼬리를 올려야 돼요. 조금 더 눈이 이렇게 올라갔죠. 얇은 브러쉬로 아까 팔레트에서 썼던 가장 진한 색을 묻혀서 살짝 풀어주기.
촬영 환경은 열악하지만 막 여기 새소리도 들리고 개구리 소리 들리고 이러면 여러분도 좀 재밌지 않을까요? 다음은 마스카라. 저 아시죠 다들? 마스카라 하면 다른 사람 되는 거.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거 고르라고 하면 저는 마스카라일 정도로 저의 약간 나무늘보 같은 굉장히 약해 보이는 이 약자의 눈을 뿅 하고 살려주는 치트키예요. 이거는 메이블린의 이번 신상 마스카라 중에 하나죠. 신상이라고 하기에는 한 두 달 정도 됐지만 저처럼 헨린 속눈썹 좋아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제 영상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지금 있는 곳은 서울 진짜 너무 한복판이라 그런 건지 다음 집은 좀 더 한적한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원래 집도 원래 약간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고 대학교도 이제 샌디에고에서 다니다 보니까 약간 도시는 저한테 조금 어울리지 않는 환경이라고 항상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혼집을 진짜 서울 중심에 있는 아파트에 살다 보니 그 전에는 아파트에도 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맛집들 진짜 주변에 많고 카페 엄청 많고 교통이 엄청나게 편리하다는 진짜 큰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크게 찻소리 들리지 않고 약간 그 박순이의 기질이 있어서 주변에 적당한 도시 느낌이 나면서 또 너무 그렇게 한복판은 아닌 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요즘 제 눈 밑에 주근깨가 진짜 크게 생겼거든요. 요거 그래서 요거는 보통 요즘 점으로 찍고 다녀서 이렇게 그래서 눈 밑에는 이렇게 점을 그려둘게요. 그리고 오늘 블러쉬는 이거. 글로시의 크림 블러쉬인데요. 저는 여기 손톱에 딱 짜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짠 다음에 굉장히 뽀용뽀용한 그런 핑크 블러쉬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색깔이 너무너무 봄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렇다고 엄청 쿨하다거나 뭐 웜하지 않은 딱 뉴트럴 컬러의 핑크라서 메이크업하고도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를 요즘 진짜 자주 쓰고 있어요. 그 신부 화장 메이크업 할 때 쓰는 그 핑크빛? 약간 우유빛 핑크랑 굉장히 비슷해요. 하지만 흰기는 빠진? 제가 그때 이 컬러도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스톨미라는 좀 더 말린 장미빛 컬러인데 오늘 전체적인 눈의 느낌이 로즈로즈하니까 대신 이거는 진짜 조금 막 발색이 진해서 이렇게 살짝만 올려서 이렇게 광대랑 앞볼 한 반 정도까지. 저 지금 진짜 망나니처럼 많이 발랐어. 나 진짜 미치겠네. 이러고 어떻게 나가지 이따가. 아니 근데 이 두 개의 조합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대망의 립이 남았는데 페리페라의 누디 플로우라는 매트한 말린장미 컬러인데요. 요것도 손톱에 저는 살짝 덜어두고 진짜 소량씩만 겉에 발라줘요. 이런 식으로 살짝 입술 라인이 확장되게 보일 정도로만 이렇게 1차적으로 깔아주고 이것도 그때 보여드렸던 글로시의 립이에요. 포트레이트라는 컬러고요. 엄청 이렇게 쫀득하고요. 되게 광도 이렇게 차르르 나는 그런 쉬어한 타입의 립스틱인데 사실 이거 하나만 하면 광이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올리고 다른 거 하나 더 올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총 립을 3개를 사용한다는 거. 전체적으로 첫 번째 베이스 립 위로 그대로 따라서 발라주세요. 이제 메인 컬러를 했고 그 위에 조금 더 다채로운 색감과 질감을 넣는 포인트 컬러를 얘로 사용할 거예요. 얘는 토니몰의 립 볼륨 글로우라고 엄청 글로시하고요. 컬러도 제가 바른 이 메인 컬러보다 살짝 더 채도가 높아서 글로우 립을 할 때 저는 여기 꼭 갈매기, 요 입술 선 여기는 한 번 더 지나가줘요. 이 조합 진짜 존이에요, 존이. 자연광이라서 이런 눈썹이나 마스카라 한올한올 올라간 요 표현이 잘 안 보이는데 진짜 진하게 해서 색감은 잘 보이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 저는 준비를 다 했는데 이제 머리랑 옷을 좀 입고 돌아오겠습니다. 저 옷은 이렇게 입어봤는데 사실 이렇게 배꼽이 보이게 입으면 예쁘긴 하지만 이렇게 가면은 엄마 아빠한테 등짝 스매시 각이라서 한 요 정도만 노출하는 걸로. 사실 저희 엄마 아빠 두 분 다 이런 옷차림에는 굉장히 쿨하고 개방적이고 딱히 이렇게 뭐 입어라 입지 마라 하시는 건 없어서 문제 없겠지만 제가 좀 민망해가지고 이건 옛날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다이애그놀의 이런 크롭 기장의 아이보리
얇은 니트를 입었고요. 이건 요즘 제 교복템인 세레니의 청바지인데 핏이 너무 예쁘고 제가 짧은 상의를 즐겨 입어서 이런 옷을 입을 때 약간 올라오는 이 하이웨스트도 너무 딱 마음에 들어요. 제리 언니 옷을 아주 참 잘 만들었다고? 이번에 구매한 요 클로브의 번거지 모자 있거든요. 살짝 눌러 쓰면은 저 제주도 여행 올 때는 모자는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파랑색 모자기도 하고 이런 거 골프 칠 때도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일상복 입을 때도 너무 좋고 여러모로 쓰임이 많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오늘 우선은 가지고 나갈게요. 아무튼 제주도에서의 색다른 Get Ready With Me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갈게요. 그럼 안녕!